공격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댓글로 질문 주신 것도 답변 드릴게요. S2555B님이 서브라고 있네. S해압님이 모낭주사는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탈모약도 함께 먹어야 하나요? 탈모약은 절대로 먹기 싫었어요. 네, 탈모약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저도 지금 오랫동안 먹고 있지만 이게 너무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빠지기 싫으니까 먹는 거죠. 모낭주사도 굉장히 좋은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은 이 탈모약하고 그 주사 치료까지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난 하나만 할 거야. 어떤 특정 뭐 부작용이 있으시다던가 뭐 아니면 너무 싫다던가 하시면 당연히 하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건 이제 두 가지 할 때보다는 효과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로 제가 비유를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고 우리가 식이요법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는데 나는 운동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식이로만 뺄 수 있나요? 로 물어보시거나 반대로 나는 먹는 건 포기 못 하겠어요. 운동만 하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잖아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두 개를 병행할 때의 속도나 만족도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알고 이제 하나만 하는 거죠. 나 먹는 건 포기 못해. 운동만 열심히 할게. 근데 천천히 빼거나 뭐 아주 많이 빼지는 못하더라도 이걸 하겠어. 이런 분들은 이제 탈모약을 안 드셔도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는 이제 축구로 비유드리는 거는 공격과 수비로 얘기를 많이 드려요. 어떤 뭐 동네에서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수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죠. 다 골 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비는 싫어요. 공격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이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수비를 잘해야 원래 우리가 이긴다고 하잖아요. 특히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더더욱 수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두 개를 다 하시면 좋지만 아니면 공격을 압도적으로 잘하든가 수비를 무시할 거면 골을 더 많이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다 하면 좋지만 한 가지만 하셔도 차선책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하셔도 되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질문의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